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28번 어법 문제 들어가자. 어법 문제. 자, 어법 문제는 이렇게 이제 1, 2, 3, 4, 5 있는 부분만 보면 되지. 근데 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바지만은 이 어법 문제는 구조를 통해 가지고 푸는 거야. 문장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자, 1번 문제는 과연 뭘 묻는 건지 먼저 구조부터 잡아볼까? 자, 이게 명사 뒤에 왔으니까 이게 관계사야. 자, 어디까지 가니? 바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벌써 이 1번은 뭘 묻는 건지 딱 벌써 감이 나왔지. 뭐 묻는 거지? 바로 이게 동사고 주어찾기야, 주어찾기. 주어. 이게 주어 어디 있느냐 이거지. 그럼 주어가 이거잖아. Psychologist, 심리학자들. 어떤? 주는 행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 have noticed. 아무 문제가 없다. 바로 주어찾기 문제였다. 주어찾기 문제는 항상 뭐를 묻는 거니? 이렇게 주어 밑에 이런 형용사 구들이 있을 거야. 형용사 절들이. 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어하고 그 동사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려 버리지. 그리고 항상 이런 거 속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앞에 있는 명사는 아마 얘가 복수면 얘는 단수, 얘가 단수면 얘는 복수,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알겠지? 자, 이번엔 또 볼까? 이번엔 딱 보니까 여기 and가 있어. 그러면 이건 이제 일단 병렬을 묻는 걸 거야. 근데 일단 구조를 또 잡자. 보니까 do's 주어네.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가니? 보니까 to는 전치사, one or two charities. 이렇게 가니까 그렇지. 얘가 바로 주어고 동사는 seek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하나 또는 두 개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찾습니다. 뭐에 관하여? 해놓고 about 다음에 명사절이 왔네. 자, 뭐에 관해서? 그 자선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지 어떤지에 관해. 그렇지. 구조가 이렇게 잡히네. 자, 알겠니? about 다음에 병렬이 처리되어 있는 거야. 병렬 처리가 된게 명사절 두 개가 병렬 처리가 되어 있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명사절이 맞느냐 안 맞느냐인데 이거는 무슨 명사절이니? 완 명사절이네. 완 명사절의 특징은 뭐지? 뒤에가 불완전. 그지? 근데 뒤에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그것은 정말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완벽하네.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지. 그러니까 답이 바로 2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면 뭐가 돼야 되니? 바로 whether이 돼야 되겠지. 그것이 정말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하여 증거를 찾습니다. 이런 구조. 그래서 답은 2번이야. 뭐 간단하게 나왔다. 자, 일단 계속 또 가보자. 3번은 또뭐 묻는 거니? 구조를 잡아야 돼. 구조를 또 do's 나오고 이거 관계사 들어갔네. 얘는 어디까지 가지?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니까 그렇지. R까지 가겠네. 그게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자, 그 작은 양을 기부하는 사람들, 많은 자선단체에게 그 사람들은 are not so interested.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해? 자, 해놓고 whether 명사들이 와서 뭐뭐이든지 아니든지인데, 자, 얘는 당연히 이까지 가겠지? 그랬는데 이 whether절 안에 주어가 뭐야? whether절 안에 주어로 다시 what 명사절이 온 거야. what 명사절이. 얘가 어디까지 가느냐? 자, 왜냐하면 동사 앞에까지 가야지. 어이구, 여기가 동사가 있네.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가지. 그리고 what절의 특징은 뒤에가 빠진다고 했지. 불완전 여기 빠져 있네. 자, 그러면 해석은 이거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명사절, 명사절, 완 명사절이 제대로 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겠지. 자, 왜냐하면 얘를 너희가 이게 왜 이게 틀리게 나올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what they are로 받아버리면 이게 잘못이 된다는 거야. what they are로 받아버리면 얘가 이제 주어니까 얘는 동사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문장 주어니까 그래서 더진가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 알았지?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댐이 와 있어. 이렇게 대명사에 나와 있으면 선생님이 맨날 묻는 거잖아. 지칭이야, 지칭. 가리키는 거 우리가 찾는 거야. 그럼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볼까? 이것도 사실 구조를 잡아야지 쉽게 풀려. knowing, 어라? 문장 제일 앞에 ing 왔네? 그러면 동명사절이겠지.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가지? 어라? knowing 다음에 that 왔네? 이거는 that 명사절이겠지? 완벽하게 와야 되겠네? 오케이. 자, 그들이 기부하고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오케이. 자, 이렇게 아는 것은 이게 동명사절이야. 만듭니다. 누구를? 그들을 아주 기분이 좋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 기들은 자, 뭘 지칭하지? 바로 기부하는 사람들이지. 이 데이지.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자, 말 그대로 애들이 속게 하려고 왜냐하면 주어가 데이니까 이것도 데미니까 같으니까 댐셀브즈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이 데이가 아니야. 뭐라고 했어? 바로 knowing. knowing 바로 동명사절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단수가 맞고. 그지? 그러면 이거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동일하지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쓰지 않는 게 맞는다는 거야. 알겠지? 자,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거 대명사 문제는 지칭 문제였고 이거는 제기대명사를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댐을 쓰는 게 맞습니까?인데 이거를 또 풀이하기 위해서도 문장 구조를 알았어야 됐지.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5번 한번 보자. 이건 딱 보니까 stop 다음에 to니 아니면 ing니 이건데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근데 해석이 어떻게 되니? 많은 경우에 기분은 it's so small. 너무나 작습니다. 이거 소대꿈이네. 소대꿈은. 그래놓고 이거는 대시가 들어가면 이거의 구체적인 설명이지. 뭐 10달러보다 또는 그거보다 더 적은. 그렇게 너무나 작습니다. 소대 떨어져 있을 때 이 대신 부사절이다. 뭐뭐 할 정도로 나타내는 부사절이지. 그런데 이 대절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아이고 당연히 끝까지 가야 되겠네. 끝까지. 자, 끝까지 가는데 이 대절 안에 이게 뭐가 들어왔냐? 부사절이 들어온 거야. 부사절. 응? 부사절이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가. 그럼 대절 안에 주어는 또 뭐냐? 바로 데이라는 거지. 자, 그럼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푸는 거다. stop 다음에 to 동사입니까? 아니면 ing입니까?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일단 너무나 작습니다. 자, 뭐 할 정도로? 주절 they would realize. 그들이 깨달을 정도로. 뭘 깨달아? 바로 그 기부를 처리하는 비용이 is likely to exceed. 어떤 혜택을 초과할 것 같다라는 것을. 그지? 초과할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자, 이래놓고 여기는 명령동이야. 어떤 혜택? 그것이 자선단체에 가져다 주는 어떤 혜택을 초과할 것이라는 것을, 뭐야? 깨달을 정도로. 이렇게 되겠네. 자, 어쨌든 이 대절 안에 주어는 예고, 얘는 당연히 동사는 realize야. 그러면 해석이 이런데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들이 만약 to 동사가 되면 이거잖아.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멈춘다면, 여기서 생각하기 위해서 멈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일부러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뜻이야. 만약에 ing가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되지.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의미상으로 적합하지 않지. 말 그대로 자 일부러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말 그대로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다면 이게 적당하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이 아니라는 거. 그지?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쳤어야 됐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뭘 해야 된다? 해석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알지만은 거의 다 이제 문장 구조를 칠 수 있어야지 너희들이 확실하게 답을 유추할 수 있는 이런 문제로 돼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도 평소에도 이런 어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눈으로 그냥 딱딱 앞뒤만 보고 맞나 안 맞나가 아니라 이 적어도 이 밑줄 그어진 이 문장 전체는 우리가 문장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맞출 수 있다고 하겠다. 알겠지? 자, 28번 여기서 마무리하자.